할 수밖에 없더라 이번 주얼티를. 윤물 상자 블랙스톤 전부 다 확정. 이제 복불복이 아니라 확정으로 주는 거라 가지고 다 살 수밖에 없더라. 메시지 뜨는 거 두두두두두 그러잖아. 두두두두두두 메시지 들어볼까요? 강원석? 에이씨 쓰레기네. 제발 엔카딘! 에이 네. 오 이러면 안되는데 나가리인데. 네르트 어리띠 아우 뭐야 진짜 무가구매 아니구나. 예. 야이씨 허리지 네르트로이 때 어제 강화했는데 아 나이씨 벤셔는 뭐 없나? 벤셔 화환가라 벤션 느긋하게 살까? 바누스 루비 오시 네 지배원이 오셨어요. 아 도감 대비용으로 지금 놔두고 있는 건데 이거 목걸이는 근데 아 이거 씨 가격 다 안 떨어지려나? 아 목걸이 아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. 예 이번에 핫딜러 나왔는 걸로 유물. 어 이번 건 진짜 뭐 600개밖에 없어? 3% 오 엔카딘 라이브 오예 나이스 세르트 오 야 이 정도 다행이다. 유물 파편 만 1300개 있네. 강원석 진짜 안 떠. 아. 돈 아깝다. 전설 하나 안 뜬다. 와. 씨. 과연 그의 운명은 아이브? 이거 세 번째 2강 가는 거지. 네 번째 실패인가 그래. 아. 제발 이번에 좀 성공해 주라. 응기웃! 오! 됐다! 됐다! 오 예! 나이스! 유물은 다 먹이면 되겠네. 승려 24? 응. 아 맞다 강원석은 좋은 게 있거든. 어 이거 공방 합친 거. 방방. 2강 가는 것도 확률 아마 20% 30%일 거야. 네. 3강 가는 게 아마 한 10%. 아 40%겠다 2강 가는 게. 3, 40? 3, 40일 거야. 다행이다. 아씨 유물 진짜 너무 씨 짜증나 진짜.
전설 3개. 아 전설 신화 아니네. 이런 씨 광화성 무과금 됐네. 그러면 보자. 이거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. 아 네르터리티가 도감용으로 없구나. 도감으로 이제 도감용 다음 도감 대비로 네르트. 분명히 다음 아마 네르트 등장할 거야. 학세는 됐다 이걸로. 이게 좀 늘릴까? 아씨. 한 개는 이제 샤카트 교환 증서로 하게. 540개 돌릴 거 하나 놔두고. 그 다음에 아 맞다 이거. 흑정령 강화 잠재력 돌파. 29? 29였을까? 인기유. 하지만 5강에서 6강 하면 나중에 쓰다가 이제 팔 때도 힘들어. 5강은 잘 팔리는데 6강은 진짜 안 팔려. 아이씨 이건 다 실패. 어떡하지? 아 이거 근데 목걸이는 싸질 것 같은데. 아, 벤시오는 그냥 5강 노릴까? 돈 모아가지고. 직접 강하는 거 진짜 몸빨 너무 심해가지고. 아 근데 어차피 돈도 없네. 야 이거 도감 마노스 도감 안 됐었는데 사람들 도감 완성 많이 하겠네요. 아니야 누아르 신선비로서 판매 안 되는 거 아니야. 그럴 리가 없어. 그런 건 여유롭게 해야 해요. 예. 베이나 매니아에서 좀 여유롭게. 신서브는 이제 매물이 없어가지고 여유롭게 하셔야 해요. 절대 안 팔 리가 없어. 루툰 같은 경우는 이제 4강까지 팔리잖아. 나 같으면 6강은 근데 뭐 도감 등록 했어요. 예.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. 그건 몰라 본인 선택인데 나도 뭐 돈은 많은데 할 거 없으면 뭐 하겠지만 지금은 아닐 것 같아. 고대 변기는 너무 비싸가지고 안 되겠다. 야 도감용으로 옥수수 많네 마노스. 네트 기건이 뭐시 똥값을 가고 있는 거. 산호초도 똥값을 가고 있고. 다음 패키지 또 악세 5강 주는 패키지 나오면 그때 이제 놔주고 사야겠다. 에이씨 너무 비싸다 벤시오. 2천 2억 6천. 하.. 100 얼마 들 거야? 아 150개 정도 들 거야.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 들 거야. 마누스도 지금 뭐 한가면 자 한가 있지. 한가는 아닌데 마누스 980 이하로 떨어지긴 좀 힘들거든. 그래 위 좀 사두시면 좀 편할 거야 확실히. 좋았어 엔카딘 2강. 오늘도 소소하게 투력이 올랐어. 아 보자 네르터리티 이거는 도감용으로 쓰고 다음 도감 이건 벤션은 직접 쓰는 걸로 하고. 각인자로 1700개. 방방방공. 이번 핫딜은 진짜 너무 강력하다. 정수 1000개씩. 아, 정수 진짜 모질랐었는데, 다행히. 강원석 유물 돌파복구권.